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업데이트 후 기능 적용을 위한 설정을 완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한후 설정을 완료해주지 않았다면 윈도우즈의 모든 설정을 오픈하게 되면 기능 적용을 위한 안내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기능 설정 작업을 단계 단계 진행을 해서 설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설정에 들어오면 윈도우즈 기능 업데이트 후 상단에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 업데이트 적용이 되었지만 설정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설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버튼 클릭해서 적용 시작하겠습니다. 설정이 시작됩니다. 우측 하단의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폰과 PC 연결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휴대폰을 PC와 연결하도록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휴대폰과 PC 연결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구매 할인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 구매를 진행하면 되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필요하지 않다면 아니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아니요 클릭하겠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해 설정 작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상단에 현재 로그인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정보와 원드라이브 상태, 그리고 윈도우즈 업데이트 상태가 표시되어집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업데이트 후 완료하지 않은 업데이트 기능 설정을 완료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